예고에 없던 긴급 라이브 방송에 나선 뉴진스 멤버들. 소속사 어두워 미니진 전 대표 해임 소식을 기사로 보고 알았다며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면서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는 노동부에 곧바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있다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25일까지 남은 시한은 14일. 표준 전속 계약서상 아티스트가 문제 제기 후 14일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공식 선임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는 뉴진스의 요구에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와 헤어진다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소송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소속사가 뭐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가 그러면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될 텐데 기타 일반 개인적인 사유 해지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원에서도 그 해지를 정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최소 3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자 고용노동부에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이브 간의 갈등이 시작된 이후 멤버들이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한테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한 거 보면 저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자신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민원인 A씨는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에 대한 사내 따돌림 의혹이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멤버들이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회사는 방 의장이 안면인식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경희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했고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기도 했었어서 지난 5월 대표이사 해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던 민희진 대표. 이후 뉴진스의 성공적 컴백으로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불편한 동거는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어도어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김주영 어도어 사내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 전격 교체는 지난 4월 갈등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입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의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하게 됩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은 모두 제작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도어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에서 어도어만 그간 예외적으로 제작과 경영을 한 사람이 총괄해왔다는 겁니다. 이번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민 대표 1인의 반대와 하이브 측 사내 이사 3명의 찬성으로 대표이사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사회가 민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